여자 핸드볼 부산시설공단이 이번 주 부산에서 홈 경기를 가집니다. 오는 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체육관에서 열릴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부산시설공단과 경남개발공사가 서로 맞붙게 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과 통합 우승을 거둔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시즌 3승 1무 2패로 8개 팀중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홈 경기를 맞아 선수단 친필 사인볼과 기념품 등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